하지만 명동 어디서든 심심찮게 눈에 띄는 성향 관광객. 가만 살펴보니 명동 곳곳에 성향 외과 간판들이 눈에 띄는데 실제로 명동에서 영업 중인 성향 외과만 무려 20군데. 관찰팀 그중 한 성형 외과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. 然后你再给我找一下，就是瘦脸的，不是瘦脸，我也是瘦脸针，瘦脸针，对，然后我顺便也看一下去皱的，给我妈做一个，这是效果吗？ 그래, 이 상담을 받으려면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지. 그쪽에다 얘기하면 오잖아. 요즘 치료 받으려고 해서 찾아왔어요. 아, 통역 서비스까지. 언제부터 가능해요? 그 치료. 아, 스케줄 보고. 네. 언제? 한국에 오래 안 있으시니까 빨리 시작하시는 게 좋겠죠. 앉으시고요. 그래, 뭐가 궁금하신지 여쭤보세요. 그러게, 어디가 고민이신고? 아, 我想瘦脸. 아, 肉太多了. 아, 여기 살이 너무 많아서 미라인 하고 싶어. 아, V라인. 아, V라인 만들려면 턱을 깎아야 되는 데가 뭐 웃장기고. 咬一下. 오케이. 일단은 보톡스 먼저. 그 다음에 보톡스하고 V라인 리프팅 먼저. 보톡스 한번 하게 되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 이렇게 살이 빠진 상태로 V라인으로 유지를 하니까 6개월에서 7개월 후에 한 번 더 하셔야죠. 그 후로도 계속해서 밀려드는 의뢰인들. 이들 대부분이 중국인 관광객이란다. 중국분들이 차지하는 비는 어느 정도 되나요?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70%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. 한국의 성형 기술이 발달하면서 성형을 목적으로 찾는 중국인 관광객 또한 늘고 있다.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중국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시술이 뭔지 확인해보니 바로 보톡스와 같이 간단한 주사요법으로 단시간에 성형수술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뿌띠 성형. 그 외에 피부과 치료 또한 요커들에게 각광받고 있었으니 이제 성형도 한류 없고 국제화로 발돋움하는 시대가 왔다. 드디어 시술을 끝낸 의뢰인, 시술은 만족스러우신가? 做了这次把你之后就觉得怎么样？就是因为它就是能够清理毛孔里面的垃圾嘛，就所以就觉得皮肤会干变干净一些。